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여성 구직자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. 현장에서는 이력서를 쓰고 원하는 기업의 면접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분야의 3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이 꽤 넓습니다.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현직자들에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. 구인난을 겪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심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보고자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날 현장에서 486명이 면접을 받고 이 가운데 175명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여성 구직자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을 좀 보다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촘촘히 또 지원해서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.